와 구독을 아치면 퐁! 안녕 헤이지니의 지니예요. 오늘은 짜잔! 띵큐퐁 더블 구슬뽑기를 가지고 놀아볼까 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가가! 상자 안에는 먼저 스티커, 게이트 2개, 캐릭터 구슬 10개, 마지막으로 짜잔! 더블 구슬뽑기 본체가 들어있습니다. 자, 먼저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짜잔! 이렇게 하면 완성! 예! 자, 오늘은 지니가 핑크퐁의 더블 구슬뽑기를 가지고 놀아볼 건데 먼저 여기 있는 전원 버튼을 아래로 내리면 나오면서 여기 가운데 있는 핑크퐁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안에 들어있던 10개의 캐릭터 구슬을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우와! 구슬들이 돌아가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양쪽에 있는 크레인을 이동하면서 구슬을 뽑는 거래요. 자, 그럼 과연 지니가 어떤 색깔을 뽑을지 핑크색! 짠! 그리고 아래 있는 레버를 돌리면 짜잔! 구슬뽑기 성공!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더 어렵게 하고 싶으면 여기 있는 버튼을 위로 눌러주면 오! 아까보다 핑크퐁이 훨씬 더 빨리빨리 돌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도 지니가 뽑을 수 있는지 놀라! 와! 천천히 천천히 우와! 좋다! 옆으로 하면 짜잔! 도 성공! 지니! 아, 이게 뭐야? 오, 아기 상어잖아! 아기 상어 안녕? 이거는 구슬뽑기 장난감이야! 오! 아기 상어! 지니랑 같이 대결할래? 뭐라고? 지니랑 대결? 보나마나 아기 상어가 이기겠지! 어, 아기 상어가 이긴다고? 아니거든! 방금까지 지니가 엄청 잘 뽑았거든! 지니,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는지 알아? 아니? 뭐 하는데? 뽑기놀이! 지니, 내가 밥 먹고 나서 뭐 하는지 알아? 아니? 뽑기놀이! 지니, 내가 잠자기 전에 뭐 하는지 알아? 글쎄, 뽑기놀이! 맨날 맨날 뽑기놀이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니는 날 이길 수가 없어! 아기 상어! 안 되겠다! 그러면 지니랑 대결을 해서 짜잔! 이긴 사람이 떡볶이를 먹는 건 어때? 떡볶이? 좋았어! 그럼 나는 이걸 줄게! 이건 내가 좋아하는 새콤달콤이잖아? 예. 좋았어! 아기 상어랑 구슬뽑기 대결 시작! 야! 야! 잡아! 그렇지! 지니 한 개! 이야! 아기 상어도! 우와! 나도 잡았어! 지니랑 똥짱! 뭐야! 아기 상어가 하나 잡았잖아! 그렇다면 지니 분발해서! 그렇지! 핑크! 이번엔 지니 거 핑크색, 노란색, 주황색, 핑크색, 핑크색 총 다섯 개! 뭐야! 아기 상어랑 동점이잖아! 오, 지니 정말 제법인걸? 그러면 이번에는 더 빠르게 해서 다시 대결해보자! 좋았어! 이번에는 더 빠르게 준비! 시작! 간다! 아기 상어 몇 개 했어? 아기 상어는 하나, 둘,
꽃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니 꽃을은 여섯 개! 이렇게 해서 지니의 승리입니다! 아기 상어 미안! 내가 한번 먹어볼게! 일단 아기 상어가 준 새콤달콤! 우와! 아기 상어 이거 봐! 핑크풍 나왔네! 머리 위에 잠깐 있어! 맛있는 새콤달콤! 아! 그래도 아기 상어 고생했으니까 새콤달콤 하나 줄게! 고마워 지니! 이번에는 떡볶이를 먹어볼까? 우와! 냄새 진짜 좋아! 짜잔! 지니가 잘 섞어서 우와! 너무 맛있는데? 쫀득쫀득? 다들 떡볶이 먹고 싶은데 걱정하지 마 아기 상어 우리는 친구잖아 우와. 아기 상어도 한 입 먹어봐 어때? 우와 지니 진짜 맛있다 다음에 아기 상어가 이기면 지금처럼 지니 한 입 꼭 줘야 돼 헤이진이 럭키강이가 뮤지컬로 돌아왔다 친구들, 마법 세계로 가는 비밀의 문이 있대요. 비밀의 문을 열면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도 궁금하지 않나요?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즐기는 최고의 패밀리 뮤지컬! 이제 지니강이와 함께 신나는 모험을 떠나볼까요? 그럼 공연장에서 만나요. 안녕!